여덟째 날, 환상적인 경치를 보며 시루에나에 도착하다. 우리가 순례를 하는 이유는 인생이 순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 어제 걷는 동안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밤이 되자 기온도 뚝 떨어져 한기를 느꼈다. 패딩을 입고 수면 양말도 신어 따뜻하게 하고 잤는데도 밤에 기침을 하느라고 숙면을 하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다리도 많이 아팠다.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일단 출발을 하자 걸을만 했다. 알베르게에서 나와 바에서 아침을 먹었다. 즉석에서 짜주는 오렌지 주스와 바싹 구운 바게트 토스트가 참 맛있었다. 벤또사까지 부지런히 걸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 같더니 내가 잘 걷자 어제 계획한 대로 걸어보자고 하였다. 다시 나에라까지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걸어갔다. 도심 구간을 통과해 강변에 있는 예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마을장이 있어 거기서 해바라기 씨앗 볶은 것도 사 먹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것이 참 맛있었다. 호젓한 산길과 포도밭과 밀밭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점심을 먹은 작은 마을 아소프라를 지나 오늘의 목적지인 시루에나에 도착했다. 골프장을 지나 알베르게로 오는 마지막 구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눈이 부시게 푸른 드넓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초록빛 들판이 빚어내는 그림 같은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제 예약을 해놓은 알베르게에 도착해서 씻고 처음으로 3유로를 내고 세탁기에 빨래도 했다. 오늘은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행복한 그런 하루였다.